날 좀 찍읍시다, 왜. 인사하실 건가요? 평소에 오면 안 돼요. 나머지 자녀분들이 돈을 미리 준비했다고 했는데. 이건 일가의 불법 탈법 엄중 수사와 엄중 수사. 이번에 유죄를 받은 두 사람은 기탈에 불과한 것이고,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배후 조정하고 혐의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을 이제는 즉각 소환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 약속한 대로 즉각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서, 특히 법무부 장관은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서까지 이건희 회장을 데리고 와서 수사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검찰이 지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요.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마당에 이건희 회장은 더 이상 미국에서 도피 행각을 중단하고 전용기를 빨리 타고 와가지고 사진 출두해서 이 중대 범죄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다 법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. 이건희 공석회를 즉각 구속하라. 즉각 구속하라.